자, EBS 지문 분석 강의. 자, 수특 영어 독해 연습 1강의 8번 지문이고요. 이 글은 주제 예시인데 처음에는 조금 포괄적으로 주제를 얘기했어요. 예시 보여준 다음에 다시 주제, 좀 더 명확하게 주제, 그리고 다시 예시, 요 구조의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걸, 우리 인간은 뭔가 그걸 시각화하고 그걸 구조하려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의 글인데요. 한번 가볼게요. 이때는 이제 뭐만 것처럼이죠. 자, 내 동료 리처드 그레고리네요. 그레고리가 has argued, 주장했던 것처럼 illusion, 자, 착시는요, like a missing square pattern, 이 사라진 사각형과 같은 그런 착시는 reveal, 드러내는데 이런 부분 가볍게 빈칸 낼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이 게으르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늘 그런 착시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 마음은 게으르지가 않아요. 뭐 하나 놓치질 않아, 이 얘기입니다.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데요? 좀 더 정확하게는 이 말이죠. A mind. 이건 좀 더 직접적인 주제문입니다. 방금 문장보다는. 자, 주제문 표시 한번 해줄게요. 자, 갑니다. Topic sentence고요. 우리의 정신은요, I actively trying to make sense of world. 아주 활발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활발히 노력하고 있단 말을 방금 I'm not lazy, 게으르지 않다라고 한 거고요. 뭐 하려고요? 이 부분부터 쭉. To make sense of the world,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By thinking of the best explanation. 최고의, 가장 잘 이해되는 어떤 설명을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딱 보고 뭔가 말도 안 되는 뭔가를 딱 봤을 때 이게 가장 가까운 무언가. 이거 양이야. 이거 양이네. 이렇게, 양. 하여튼 양이라고 할게요. 양, 이거 양이네. 이게 양처럼 생긴 거네. 이렇게요. 알겠죠? 아무리 봐도 양이. 이렇게 얼굴 하나 더 그려주면 양처럼 보이나요?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자, 네,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시로서, for example, 예를 들어. If someone, 만약 누군가가 took a handful of coffee beans. 자, 뭐, 한 움큼의 handful. 한 움큼의 커피콩을 집어서 scatter them across a table, 테이블 위로 쫙 흩어뿌리면 in front of you, 여러분 앞에. 그러면, 그럼 이게 커피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You'd immediately see patterns. 갑자기 그냥 사실은 무작위로 그냥 커피콩이 이렇게 던져진 건데 여러분이 어떤 갑자기 패턴이 보이면서 북극성이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즉, some beans, 자, 어떤 이 콩들이, 커피콩이 instantly, 즉각적으로 cluster together into groups. 자, 이것도 하나 조심하세요. 실제로 갑자기 커피콩들이 모여가지고 갑자기 보인다는 게 아니라 그래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이게 흩뿌려놨던 커피콩이 갑자기 여러분 눈에서 갑자기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이거 무슨 모양이고, 아니 이것은 뭐 이러면서. 알겠죠? 사실 하늘의 별자리도 우리 선조들이 별자리 보면서 뭐 무슨 자 이렇게 만들었지, 뭐 정갈자인데 사실 우리가 언뜻 보면 그게 정갈 모양인가 싶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즉, 이 커피콩들이 즉각적으로 함께 클러스터 투게더, 함께 모인대, 어떤 집단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커피콩이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그래 보인다는 거예요. As you simply look at the array, 그 배열을 그냥 단순히 바라보다 보면 갑자기 거기서 뭐가 띵 하고 보인다. 갑자기 정갈조화가 보이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얘기하는 게 이 얘기죠. Have you ever watched the crowd?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하세요. 이때 watch가 흔히 알고 있는 지각 동사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고 다시 지각 동사 목적어 다음에 여기 동사 원형 이렇게요. 알겠죠? 갑자기 동사 원형 나왔나 놀라지 마시고요. Watch the crowd on a summer's day. 오늘 여름날에 구름이 turn into face and animals.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구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야 이거? 코끼리네! 하면서. 코끼리 같아 보이나요? 네, 이렇게요. 이거 코끼리네! 이렇게. 난리 났네요. 멍뭉이 같기도 하고요. 아니, 어떤 애는, 얘 그냥 멍뭉이네!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보인 적 있나요?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인간이랑은 당연히 이런 계속 게으르지 않고 뭔가 내가 아는 모양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주제로 언급을 해준 겁니다. 됐죠? 형님 쫙 쳐주세요. 즉, you can't stop yourself. 스스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첫 문장에서 아까 게으르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your mind, 여러분의 사고가 has evolved, 진화를 했어요. To organize and see structure. 바로 이겁니다.
이 구조를 구성하고 어떤 형태들을 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하여튼 그냥 무의미한 게 아니라 여기서 뭔가 의미를 찾아내도록 우리 뇌가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빈칸으로 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조금 직역을 하면 여러분들이 듣기 이제 알기 좀 힘들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해설지도 무역이 돼 있는데요. 먼저 직역을 먼저 해줄게요. 그 쉬움이 the ease. 근데 어떤 손쉬움이냐면 we see faces in particular. 우리가 특별히 in particular 특별히 어떤 얼굴을 보는 그런 쉬움이 이거예요. 즉 이제 해설지는 그렇게 의역을 해놓은 거죠. 쉽게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요. 우리 이미 뇌가 그렇게 구조화돼 있고 뭔가 구조를 보도록 형태를 보도록 구조화돼 있으니까 딱 보면 대충은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건데 얼굴이 보이는 거라고요. 저거는 신의 얼굴이야 이러면서 그 손쉬움이 has led to the idea 그 생각으로 이끌었는데 이 부분 또 빈칸 가능하겠죠? We are inclined to see supernatural characters at the drop of a hat. 이것도 정의적인 표현이죠. At the drop of a hat. 내가 모자 쓰고 있는데 모자가 갑자기 툭 떨어진 거예요. 이건 바로 주어야죠. 그래서 이게 즉시 이런 뜻이에요. Immediately의 뜻이죠. 이건 관용어구로서 외워두셔야 될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의미 없이 외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초자연적인 어떤 캐릭터들을 즉 이제 어떤 신의 얼굴이건 뭐건 간에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 또 빈칸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 문장 또 똑같은 얘기 또 예시를 보여주네요. Each year, 매년 어떤 사람들이 이제 SNS에 막 올리죠. 이거 보세요. 이거 신의 얼굴이 아닌가요? 그러면서 매년 어떤 베이글이나 머핀이나 탄 토스트나 포테이토 칩이나 아니면 초음파 이제 피러스 그러면 이제 태아죠. 별표식으로 나왔죠. 태아의 초음파 사진이 여기까지가 주어. 그런데 바로 뭐 하고 있는 주어가 길게 지금 나와 있는 거고 deity 그래서 이게 이제 신이죠. 신. 그래서 이 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이거 신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뭐 이러면서 이러한 뭐 베이글이건 머핀이건 탄토스트건 이런 것들이 It's paraded! 우리 parade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해설지 별표치고 나오기도 했죠. 과시되어지고 뽐내집니다. 즉 등장합니다. As evident 증거로서 for divine miracles 신의 기적이다. 이 토스트에 신의 얼굴이 새겨졌다. 딱 봐라 이때 신이 이곳에 존재했다. 뭐 이런 것의 증거로. 즉 이게 우리 인간의 착각이고 착시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다. 요런 형태의 글이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제, 예시, 다시 주제, 예시. 요 형태의 구조의 글이었고요. 내용 이해 안 됐던 친구들이 지금 이해 됐을 겁니다. 됐죠?